자, 집 볼게요. 집은 하나, 둘, 두 개 층이고요. 이거 물론 방호성명이고 1층은 입과가, 2층은 상과가 마크할게요. 괜찮죠? 좋아. 이 대문 양 옆으로 외벽이 있어요. 외벽은 뭐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당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밖에서 안을 못 봐요. 전형적인 재벌가저택 그거 맞고요. 현관 타고 들어가면은 방이 3개 있어요. 1번 방은 방필규 서재인데 뭐 엄하게 책 같은 거 뒤지지 말고 골동품이나 도자기 뭐 그런 거 위주로 소관해야 돼요. 여기는 상희 씨가 좀 마킹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2번 방. 여긴 가정부 아주머니 숙소로 쓰는 방이라니까 그냥 건너뜁시다. 이과 남은 인력은 3번 방에 활약 집중해 주세요. 거기가 무슨 방인데? 드레스룸. 명품 가방, 옷, 시계 뭐 가릴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쓸어 담으시고 가능하면 여기서 그림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무슨 그림이요? 몸싸움이요. 안 돼! 사람들이 다 알만한 명품 가방 들고 주네 안 주네 신랑이 한 번만 버려주시면 그 장면이 방송을 타면 여론 완벽히 우리 쪽으로 키울 것 같아요. 2층은 거실 하나에 방이 총 2개. 4번 방, 안방 마킹할게요. 장롱 털어서 각종 문서, 귀금속, 금붙이 같은 거 있겠죠? 싹 다 긁어 모으신 다음 카메라 앞에 확실히 보여주세요. 알았어.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5번 방인데요. 방필규가 직접 관리하는 방이에요. 항상 잠겨 있어서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와이프 김수경도 이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방에 그게 있을 가능성이 커요. 금고. 그 금고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꺼내는지가 이번 프로젝트 결과를 좌우할 것 같으니까 여기는 김조사관님이랑 저랑 마킹할게요. 동진아, 너는 여기저기 멀티떼주면서 손 좀 묶어주고 정과장님 카메라 브리핑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알았어. 상대는 우영그룹 사장이에요. 우리 오늘 일 한번 내봅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가자! 화이팅! 네. 아이고, 야, 기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저희 오늘 서울시청 세금 징수국에서 방필규 씨의 체납 세금에 대해서 공무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잘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청호야, 사다리 갖고 와. 야, 야,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려고. 있어요, 확실해요. 야, 확실한데 없으면 야, 그럼 우리 개쪽당해요. 저렇게 카메라들 많은데. 걱정 마세요, 있어요. 사다리 갖고 와, 빨리. 예, 갔다 와. 아, 위험한데, 이거. 아, 이것도 엄연히 공무 집행 과정 중에 하나고요. 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무 놀라지들 마시고요. 조심해요. 야, 잘 잡고 있나? 아, 잘 잡고 있다.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진짜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창호야, 사다리. 사다리.
시간대 없으면 우리 완전 개쪽당해. 카메라도 저렇게 많.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가만히 있어 봐. 그 조사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나고?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성현. 서원시청 세금징수국에서 나왔습니다. 방필규 씨 되세요? 네, 징수국에서 오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밥은 먹고 하셔야지.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찾아뵌 거는 방필규 씨께서 체납하신 국세 452억 5천, 지방세 45억 2천. 총 497억 7천만 원. 그중에 지방세 45억 2천 때문에 오신 거죠. 가택 수색하러. 네,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지방세 131조 여유가 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행하세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세금을 안 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기자분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 기회가 아니면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다단계 사기꾼으로 몰려서 회사 날려먹고 무일푼에 세금 한 푼 못 내는 사람의 말을요. 그죠? 저희 우향은 지난 정부와 검찰, 경찰의 조직적인 표적 수사에 희생되었습니다. 저희 우향이 지향하는 소비생활 공유 마케팅은 관련법상 하등의 문제가 없는 합법적 다단계 기업이었습니다. 헌데 연 2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룹이 단 한 푼의 뇌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우향을 불법 다단계 사기 기업으로 매도하여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어째 상황이 정치적으로 돌아간다. 저희는 회사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20만 우향의 가족의 목숨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20만 우량 가족을 향한 마음의 빚 평생 짊어지고 죄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가택수색. 저기요, 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집행해야 돼가지고. 이거 우리 며느리가 선물한 거예요. 아, 네. 봐주세요. 저희 지금 절차에 맞게 봐주세요.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그냥 드려요. 이렇게라도 애국해야죠. 우리가 지연제도 갚고. 작년 생일 때 며느라이가 사준 건데 제가 경비치 못해가지고 이 나이에 아들 지금 안 차 살고 미안할 뿐입니다, 진짜. 참. 분위기 반전 한번 해줘야겠네. 2층 작은 방 문이 잠겨있던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볼 문제고요. 문 좀 열어주시죠. 조사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원시청 세금징수국 징수3과 천성희 조사관입니다. 기억할게요, 그 이름. 부모 돼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 생각이 더 하네요. 그 사진이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얼굴 볼 수 있는 게. 천 조사관님, 오늘 여기요, 저희 집 왜 오신 겁니까? 진짜 세금을 거두러 오신 거예요? 쇼를 하러 오신 거예요? 진짜 세금을 걷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라면 천 조사관 많이 곤란해질 거야. 일하러 왔습니다.